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입니다.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은 BC 990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BC 971년 그의 나이 만 20세가 되었을 때 다윗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계승을 받고 이스라엘 3대 왕으로 그런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971년에서 93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이 60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나이 60세는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나이 60세에 데려가셨을까요? 청년 다윗은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청년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만 20세에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를 통치한 경험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 사람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천 번제란 말은 이 번제란 뜻은 원어에는 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물을 드릴 때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 번제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 소, 비둘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솔로몬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소 아니면 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소와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대단히 건강한 소와 양을 바쳐야 합니다. 일천 번제라 말은 일천 마리를 드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정성으로 이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일천번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역사 속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상 3장 4절에는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바로 이어서 열왕상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나라를 통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경제학이나 군사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농경학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니 너 앞에 어떤 사람도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람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부와 용화도 너에게 주리니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은 하늘에서 낸 천재입니다.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초창기에는 청년 시대는 청년기에 그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나라가 천하가 태평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길은 하늘에서 낸 가장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이 청년 솔로몬은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고 솔로몬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때에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반드시 왕이 되는 사람은 네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반드시 네 가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세우리거든 이 말씀은 왕이 되는 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번째 신명기 17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며 이 말씀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 민족을 내가 지켜줄 터이니 내가 바로 너를 보호해주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천군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힘을 믿는 국방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마음이 미혹이 되기 때문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자의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며 자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여기 많이 많이 많이가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에 기록된 이 왕이 되는 이 조건을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성경 강조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조건이냐면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준 땅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축복권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를 많이 늘리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쌓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처음에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놀라는 지혜가 하늘을 찌르는 하늘 주신 이 지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스스로 실감하면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지혜를 더 믿었습니다.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한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의 조건 네 가지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 사람은 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점점 창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반대로 내 시작은 창대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해져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몰락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자신의 머리를 믿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면 역대하 1장 14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니 성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 시대의 군대 조직은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병거가 1400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차 군단을 말합니다. 엄청난 전차 군단, 그 시대의 역사 속에는 전차 군단이 1400대를 보유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외국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병, 12000명 마병은 말을 소유하고 있는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12000명이 말을 거느린 이 병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머리로 지혜로 그렇게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해서 아내가 1000명을 두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1000명의 아내를 이 솔로몬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그 본국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변 각국에 있는 각 나라의 귀족 출신들, 왕족 출신의 여인들을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국교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각 나라에 있는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의 여인들을 안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들은 각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네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을 두었던 이 솔로몬에게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하였더라. 누구에게 강요합니까? 솔로몬에게.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두 신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적 쾌락의 신입니다. 엄청난 성적 문란이 시작됩니다. 이 아스다롯의 신당에다가 남녀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정욕의 대상을 삼으면 무조건 하고 그들은 성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사생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여기에서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산의 신이라고 하고 성적 쾌락의 신이라는 이 아스다롯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5절에는 밀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밀곰 신은 어떤 신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제단에 받쳐서 칼로 복부를 갈라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웁니다. 이것이 밀곰 신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오서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금오서 신은 열왕기상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금오서를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산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앞입니다. 성경이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금오서 신상을 세워놓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보다 금오서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록 신을 이방인들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몰록 신이 어떤 신이냐면 똑같이 밀곰이나 또 금오서나 그리고 똑같은 공통점은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칠 때에 이 몰록에는 이 신은 어떤 제물로 바치냐면 유아들을 바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이러한 이방 신들 앞에 솔로몬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 아들을 내에 와서 내가 나를 반토막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나를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죄값은 아들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축복이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오늘 솔로몬 같은 모습이 될 때에 반드시 그 죄의 값은 아들 때에 와서 쪼개버리고 나눠버리고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그런데 이 사람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전부 이 솔로몬은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재물을, 은금을 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욕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물욕에 혈안이 되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뒤집혀 버렸냐면, 역대하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솔로몬 때에 은금이 돌같이 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과 은을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돈을 모으는데 혈안되었냐면, 역대하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들였던 물건들을 되팔았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되팔았다면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의 집을 지을 때는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렸느냐면 열왕기상 7장 1절에는 13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립니까? 그만큼 더 크고 그만큼 더 화려하게 하나님 집보다는 자신의 집을 거창하게 지어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0세에 이 사람 데려가십니다.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까요? 더 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에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결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주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숨을 쉬는 이 숨 쉬는 한 번 숨을 내쉬는 이 숨을 쉬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와서 시간 때우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엔조이가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전부 나 중심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기도는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는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화장터에 갔을 때 마지막 그분이 떠나는 장면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실 때 혈기 왕성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던 분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30분 지나고 나면 뼛가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 줌의 잿가루 그 항아리에 담아서 납골당에 갖다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10년에 가고 20년 가면 납골당에 이 잿가루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 가운데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 삶들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다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사이 누구나 다 기도하시겠지만 그 기도는 결코 오래 한다고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개인은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제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살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그분만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진정한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작은 예수가 되셔서 시대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